Let's go. What the? Yeah. What's up? I'm Noah. Whoa. 여기는 처음 와본 곳이고요. 와, 저쪽에 그림 진짜 좋다. 그쵸? 아, 그림 너무너무 좋아. 저쪽도 좋다. 오늘은 탐사낚시입니다. 탐사낚시. 완전 생자리 다 까고 해야 돼요. 보시면 낚시의 흔적이 하나도 없죠. 수심이 몇 나올지 모르겠어. 한 바퀴 삥 둘러보니까 바닥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낮낚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밤낚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포인트를 보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와, 저긴데, 완전 딱 저긴데. 저기 포인트하고 무조건 저기다.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갈 일이 깜깜하네. 아무튼 자리 잡는 대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져, 브라. 일단은 장화를 신고요. 이리 와. 장화 신고 한번 탐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 있어? 한번 다 가보자. 렛츠 고. 그림은 좋은데요. 바닥이 다 보입니다. 수심이 한 뼘이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이씨. 그림만 좋다. 빠꾸. 빠꾸, 빠꾸. 수심 20이야. 길라 있다. 길라 있어, 길라 있어. 아이씨, 뱀 나올까봐 무섭다. 우와, 멋있다. 우와, 다듬어져 있어요. 와,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그냥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는데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쵸? 너무너무 좋아. 뭘 해도 공이 나올 것 같다. 아, 좋다. 설렌다. 빨리 짐 갖고 내려올게요. 이건 안 찍어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남보입니다. 오늘 월남보 위치한 곳은요, 화순입니다. 화순. 여기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어요. 화순천인가 여기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번도 안 해본 포인트입니다. 지나가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물색이 생각보다 좀 맑아요. 그래서 이게 도착해서 포인트를 잡고 나서 아는 지인한테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곳 해본 적 있느냐.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팩트만 얘기하자면 터가 굉장히 센 곳이다. 그리고 물색이 맑기 때문에 저녁 늦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6시 15분입니다. 아마 9시 10시쯤 돼야 입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운 좋으면 3번 정도 입지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터가 세다는 거겠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센 곳이라 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보장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자리가 까져 있어요. 자리가 까져 있다는 거는 뭔가 고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쵸? 약간의 불안감은 해소가 됐습니다. 글루텐을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오 글루텐하고요, 옥수수 글루텐 이거 1대1로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우, 바람이 세게 불어. 다행히 수면 위로는 바람이 때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조합이 맞을 것 같다. 앞쪽 부들밭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6칸이거든요. 아, 왠지
이것도 짧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 터가 워낙 센 곳이라 해서 나와주면 뭐 한 마리겠지만, 아, 쥐올림이 멋지게 올라올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들어도 됩니까? 에? 들어도 돼요? 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라, 오라. 오라, 오라. 뭘 이렇게 또 준비하고 오셨는가? 심심할 때 먹어서 이거 또 들어가서 하지 마세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 초콜릿이야? 먹어봐. 카라멜. 카라멜? 어, 이제 대편성은 다 마쳤습니다. 가장 짧은 데는 일단은 3.2칸이고요. 가장 긴 데는 5.5칸입니다. 수심은 5.5칸이 수심 70 가까이 나오고, 짧은 데가 1m 20 가까이 나오네요. 수심이 이렇게, 네, 이렇게 깊어졌다가 얕어지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골짜리 같아요. 그래서 골짜리도 한 대를 넣어봤고, 골짜리를 올라타는 지점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한 대씩 다 대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쪼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올람보 TV 시작입니다. Let's grill! 아, 이렇게 대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나와도 큰 놈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느낌 좋다.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뭐지? 와, 입질 왔었어. 지금 뭐 걸렸다 빠졌어요. 뭐 살친가? 아, 쥐올림 너무너무 이쁜데? 정신이 바짝 드네.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입질을 받았습니다. 우와, 저거 뭐였다? 우와, 어, 물었다. 아, 아씨, 첫 수가 나왔는데 누치가 나왔습니다. 누치가 나왔습니다. 누치가 첫 수. 지금 시간이 7시 21분입니다. 물에서 여기 3.2칸 앞에서 계속 꿀렁꿀렁해요. 큰 놈들이. 뭐 잉어인지 누치인지 붕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놈들이 바로 아래서 꿀렁꿀렁합니다. 하, 탐사낚시라는 게 뭔가 한 마리만 나와도 상당히 재밌어요. 탐사낚시는. 조항을 알고 가면 재미가 없는데 조항을 모르고 가서 여기가 과연 나올까? 느낌은 좋은데 나올까? 그런데 가서 딱 던졌는데 찌가 딱 올라왔을 때, 챔질을 했을 때, 묵직했을 때 바바바바바바. 심장이 요동치는 거죠.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아, 오늘 한 마리에서 걸었으면 좋겠다. 이제 케미를 전부 다 끼웠습니다. 이제 밤낚시 시작입니다. 느낌은 상당히 좋고 분명히 뭔가 한 마리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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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두워지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상당히 긴장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긴장됩니다.
안 나와. 오, 우와, 우와, 오, 됐다. 와, 안 나와, 안 나와. 와, 아, 물밖으로 안 나와요. 엄청 커. 어? 잉어 아니야, 잉어 아니야. 잉어는 100% 아니야. 잉어는 바로 째버리는데 잉어 아니야. 앞에 침수초 다 감아버린 것 같아요. 와, 엄청 커. 거의 다 와서 봤거든요, 고기를. 엄청 커. 지금 부들 받아, 앞쪽에서 입질 받았습니다. 키를 천천히 올려주네요. 터졌는데도 되게 좋습니다. 뭔가 확인을 했잖아. 뭔가 확인했어. 붕어요, 붕어. 머리를 봤거든. 붕어, 붕어. 엄청 큰 놈. 와, 아쉽다.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유, 잡아라. 아유,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는구나. 고생했어. 지금 입질 없어갖고 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마리 나와버렸습니다. 찌를 옆으로 살살 끌고 가더라고. 좋다. 오, 빵빵. 와, 멋져 본다, 멋져 보라. 35.5입니다. 35.5. 허리띠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야, 좋다. 내가 이놈을 잡으려고 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시간만 더 있으면 계속 해보면 고기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쉽다.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빨리 방생해 줄게요. 고맙다. 잘 가라.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면 고기 나오는 포인트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탐사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탐사낚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물론 큰 조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마리 터지고 허리껏 한 마리 볼 수 있다는 거, 새로운 포인트에서 한 마리 잡았다는 거, 그거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단 한 마리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게 또 낚시의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뜰채맨. 고생했다.